Hello, I've gone somewhere with no room for you. For you, I've gone somewhere with no room for you. For you, I know you're suffocating, and I can't. 안녕하세요, 윤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립 추천 영상을 찍어봤어요. 립 리뷰 영상은 몇 개 올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의 립을 추천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제품은 제가 티핑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신라면세점 티핑에서 지원을 받아서 찍는 영상이고요. 실제로 제가 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싶은 립 제품들, 좀 인기 많은 립 제품들을 좀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보여드릴 첫 번째 립은요. 이거 그냥 외관만 보면 딱 다들 아실 거예요. 디올 립글로우 제품 모두 다 아시죠? 보통 그 면세에서 항상 그 10위 안에 드는 5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세점을 이용을 하든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롤리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려면은 진짜 이 여기 뚜껑에 붙어있는 이것처럼 똑같이 롤리팝처럼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 컬러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약간 금색 컬러랑 오렌지 컬러랑 섞여서 발리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게 딱 보이는 것처럼 오렌지 코랄 컬러인데요. 이 제품은 그 기존의 제품보다 그런 핑크빛이 안 돌아서 좋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바르고 지워봤을 때 약간의 착색이 오렌지빛으로 돼서 조금 더 제 입술 위에서 둥뜨지 않고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립글로우 제품이어가지고 막 색이 진하거나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그냥 데일리로 진짜 화장 안 했을 때 약간의 생기만 줄 수 있는 그런 립 제품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제품보다 이 금색 펄이 섞여 있어서 조금 더 글로우한 느낌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좀 나는 색다른 제품을 써보고 싶다 하실 때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워낙 몇 년 전? 엄청 오래 전부터 인기템이고 기본템인 것 같은데 한번 아직 이거를 써보시지 않으셨던 분들 아니면 이걸 다른 색상을 써보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너무 유명하죠. 입생로랑 틴트. 그리고 워낙 입생로랑에서 많은 립 제품들이 나왔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형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하시고 이거 저렴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12번 컬러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입생로랑이 틴트 중에 12번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 12번 컬러가 인기가 많을까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이게 웜톤, 쿨톤 상관없이 다 어울리는 코랄이랄까요? 핑크기가 조금 많이 도는 코랄이긴 한데 핑크기에 조금 진한 주황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직 나한테 원하는 코랄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잘 받는 코랄을 찾지 못했다 했을 때 쓰기 좋은 제품이 이 입생로랑 틴트 12번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립 마그넷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이렇게 받아봤어요. 저는 504번 컬러를 받아봤는데요. 약간 코랄과 말린 장미 중간에 있는 그런 색깔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컬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컬러도 웜톤, 쿨톤 상관없이 뭔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 립은 제 입술에 되게 차분히 얹어지는 그런 립이었어요. 립 마에스트로 제품은 제가 발랐을 때 좀 입술 상태가 안 좋을 때 각질 부각이 많이 됐던 제품이라면 이거는 생각보다 각질 부각이 없더라고요. 립 마에스트로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그런 제형의 립 틴트 같아요. 이것도 데일리 립으로 사용하기 좋은 립이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어요. 그 다음에 또 입생로랑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백화점 립 제품 하면은 정말 입생로랑 제품이 탑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핑크 브라운에 약간 이것도 MLBB 컬러에 가까운 색깔이죠. 23번 컬러를 사봤거든요. 이걸 입술에 얹으면은 뭔가 분위기가 확 있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중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라운기가 많이 섞인 핑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발랄하고 환해 보이는 느낌보다 피부톤이 환해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제가 더 무게감 있어 보이고 좀 중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립 색상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될 때 이거 역시나 너무 고급지잖아요. 여기에 이 립을 바르고 가면은 정말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입생로랑 이런 팁이 틴트가 발랐을 때 양 조절이 돼서 좋더라고요. 틴트가 양 조절이 안 되는 틴트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건 너무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게 딱 적당히 양 조절되면서 바르기 쉬운 그런 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맥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기존의 총알 립스틱은 되게 빤딱빤딱거리는 가벼운 플라스틱에 조금 저렴해 보이는 재질의 그런 케이스였다면 이 요번에 리뉴얼된 맥 총알 립스틱은 되게 고급진 그런 케이스로 바뀌었어요. 사실 케이스 자체가 틀리지는 않은데 무광 케이스로 바뀌었어요. 광택이 사라지니까 확실히 조금 가격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립은 만다린 5라는 컬러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생로랑 12번 틴트랑 살짝 비슷한데요. 조금 더 주황빛이 더 도는 그런 만다린 컬러가 조금 더 도는 립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매트 제형이기는 한데 부드럽게 발리는 매트 제형이어가지고 각질 부각 싫어하시는 분들, 기존의 그 맥의 엄청 매트한 그 느낌이 싫으셨던 분들은 이게 파우더 키스 라인인데 이 라인의 립스틱 컬러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만다린 5 컬러가 되게 예쁜 코랄이에요. 만다린 오렌지 컬러에 가까운 그런 컬러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발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코랄빛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입니다. 색깔 진짜 예쁘죠? 그 다음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가격대가 나가는 브랜드고 저도 처음 써보는 브랜드여서 진짜 떨리는데요. 바로 톰포드입니다. 받자마자 진짜 소리 질렀어요. 일단 이 케이스 봐봐요. 너무 고급지죠? 제가 좋아하는 블랙에 금색 이 뚜껑 위쪽을 보면 톰포드라고 써있어요. 지금 제가 입술에 바르고 있는 게 이 톰포드 플레임 컬러인데요. 저는 이거를 쓰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게 이 여기 립스틱 부분에 TF 톰포드 그 각인이 되어 있어요. 로고가. 이게 지워질까봐 이걸 쓰기가 너무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발색할 때도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매트 제형인데 각질 부각이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은 아닌데 일단 톰포드잖아요. 그냥 그 톰포드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살만한 가치가 있고 비싼 브랜드일수록 기본적인 레드 컬러에 가까운 컬러를 한번 구매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톰포드 제품도 제가 구매를 할 때 완전 쨍한 레드를 구매를 할까 아니면 오렌지 레드를 구매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생각보다 제가 이런 오렌지 톤이 잘 어울리는데 오렌지 톤의 립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한 게 오렌지 레드거든요. 이걸 지금 제가 좀 연하게 발랐는데 아까워서 조금 진하게 얹어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는 제일 매트하긴 하지만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퍽퍽한 매트 립스틱이 아니라 매트 립스틱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발림성이 되게 좋은 립스틱이에요. 그리고 일단 입술에 얹었을 때 각질 부각이 되지 않고 되게 이런 고급진 오렌지 레드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저는 너무
이건 진짜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6가지의 립 제품 추천이 끝났는데요. 저는 사실 실제로 백화점에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간혹가다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로 조금 더 백화점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화장품만 거의 적게는 3, 40만원, 많게는 5, 60만원어치를 구매를 해서 꼭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도 항상 살 때마다 아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받아서 이렇게 발색을 해볼 수가 없고 인터넷 면세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 보니까 맨날 아 무슨 색깔이 더 예쁘지 이러고 엄청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보고 구매를 하시라고 이렇게 립 추천 제품 영상을 찍어봤고요. 립 추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Hello, I've gone somewhere with no room for you.